둘, 셋! 빌리뷰! 안녕하세요, 빌리입니다. 네, 유노야로 열심히 활동 중인 빌리가 심플리 케이팝 콘서트 비하인드로 찾아왔습니다. 예! 여러분 혹시 유노야 곡 어떤 곡인지 알고 계신가요? 그럼요, 그럼요. 저희 타이틀곡 유노야는요, 진정한 자신이 되기 위해서는 가지고 있는 양명성을 인정하고 포용하는 법을 알아야 한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번 유노야에 진짜 포인트 안무가 정말 많잖아요. 근데 우리 빌리브 분들도 쉽게 따라할 수 있는 댄스 챌린지용 안무로는 어떤 걸 사용하는 게 좋을까요? 어떤 걸 사용하는 게 좋을까요? 그러면 저희 게임을 통해서 한번 정해보는 게 어떨까요? 오, 좋습니다. 바로 빌리의 일심동체! 방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빌리브 분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킬링 파트 포즈를 한 번에 딱 보여드리면 됩니다. 간단하죠? 알겠습니다. 그럼 바로 가겠습니다. 오케이.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짠! 짠! 오! 혹시 다 오! 역시 일심동체였네. 저희의 이번 포인트 안무는 멤버인 시은씨가 직접 만들어준 안무인데요. 코러스 부분 들어가기 전에 치키씨의 heartbeat heartbeat 파트입니다. 그럼 다 같이 한번 보여드릴게요. 둘, 셋! heartbe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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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artbeat. 네, 이 정도면 빌리브 분들도 쉽게 따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여러분 혹시 그거 아시나요? 작년 2월에 여기 심플리 케이팝 콘투어에서 치키 씨의 1220만의 직캠이 탄생했잖아요. 일단 박수! 네, 1년이 지난 지금 감회가 굉장히 남다르실 것 같은데 지금 기분이 혹시 어떠신가요? 사실 저도 이렇게 큰 사랑을 받을 줄 몰랐는데 이렇게 긴가민가부터 지금 유노야까지 많이 응원해 주셔서 사랑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 활동 시작했으니까 더 큰 사랑을 주셨으면 감사할 것 같아요. 화이팅! 그러면은 치키 씨의 두 번째 천만 직캠을 위해서 혹시 오늘 준비한 필살기가 있다면 제 파트에 킬링 파트 있는데 heartbeat heartbeat이 있거든요. 그 두 번 있으니까 좀 다른 거를 오케이. 네, 보여드릴게요. 5, 6, 7, 8 heartbeat heartbeat 어허 두 번째 7, 8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도 준비한 필살기가 하나씩 있잖아요. 그럼 저부터 한번 해볼까요? Conversation. 그럼 저는 Motivation. 티키타카 우리 떠올릴 거야. Good at something. Something. 느껴져. 하나 뜨자. 잡았어. 와. 아니 모두 만반의 준비를 하셨는데요. 그러면 저희가 더 높은 조회수를 위해서 공약을 조금 걸어본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공약을 걸어본다면 저희 유노야가 이번에 굉장히 청량하고 또 깜찍한 매력이 있잖아요. 여러분. 네. 전 멤버가 모두 양갈래를 하고 양갈래 해보는 건 어떻습니까? 너무 귀엽습니다. 더 귀엽게 개인적으로 너무 보고 싶어요. 좋을 것 같아요. 더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희 빌리, 유노야 이번 활동 같이 힘내서 재미있게 열심히 해나갈 테니까요. 지켜봐주시고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 계신 우리 빌리브 여러분, 저희가 여러분들 만나게 해서 무대를 보여드릴 수 있는 그날까지 저희 열심히 활동할 테니까요. 많이 사랑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그러면 지금까지 빌리뷰 빌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